안녕하세요. 편학과장님 다시 한번 적충스 감사합니다. 오늘 한번 바로 캡틴알노 완전 신제품 브라키오 캐노 전체 팔에 모신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와 여기는 오 다이노투스 캡틴알노 다이노투스요. 아, 티라노투스 죄송합니다. 티라노투스 티라노투스는요 이렇게 솔리드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아까 티라노 모드 티라노로 변신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워리어 로봇을 변신할 수 있네요. 우와 이게 스테고 탱크예요. 나 이 스테고 탱크가 제일 좋더라. 왜냐면요 멋있으니까요. 솔리드 모드에서 자 비스트 모드 이렇게 다이노 모드구나 죄송해요. 다이노 모드 스테고사우루스로 변신하고요. 이번에는 로봇을 변신하네. 우와 멋있는데 엄청 많아. 여기도 있다. 오, 이거 뭐 신제품 코트라스톰이네요. 코트라스톰은요 역시 솔리드 모드 다이노 모드 코트라 모드로 변신하고요. 그리고 자 워리어 모드 로봇을 변신하는데요. 오 멋있어졌어. 이거 또 있다. 오 많다. 이거 뭐야 옆에 있는 이건 뭐야. 이것이 바로 캡틴 다이노 브라키오 캐노. 자 브라키오 캐노는요 박스 크기가 엄청 큰데요 다른 것도 훨씬 커요. 왜 그러지? 자 여기 보니까 뭐야 이거는? 고기나 있고 방패도 있고요. 우와 이거 멋있다. 약간 커트런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양쪽에 브라키오의 얼굴이 가슴팍에 딱 붙어있어요. 우와 멋있다. 자 브라키오 사우루스가 변신하나 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 덩치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. 3단계 변신인데 자 솔리드 모드 다이노 모드 브라키오 사루스 워리어 모드. 우와 로봇이 진짜 멋있네. 지금까지 제일 멋있는 것 같네. 프로포션이 좋은데요 비율이 좋아요. 브라키오 시드 두 가지 모드를 탈착할 수 있대요. 옆에다가 워리어 모드 때 탈착할 수 있고 솔리드 모드 때 탈착할 수 있고요. 옛날부터 그랬으면서 메가 다이노 캐논은요 공격 캐시 다이노 캐논을 팔에다가 주먹에 장착할 수 있고 등에도 장착할 수 있대요. 그래요? 다섯 가지 다이노 칩이 있대요. 우와 다이노 칩을 다이노 캐논에다가 딱 장착하면요 각 캐릭터의 액션 사운드가 나온대요. 오 테라노투스, 패트라스톤, 스테고 탱크, 브라키오 캐논, 라프토르 라프토르가 라프토르가 비스트 완전히 아니었구나. 그래? 캡틴 다이노였어? 아닌데? 비스트가 되는데? 비스트가 되는데 아무튼간에 자 그리고 여기는 메가 다이노 캐논. 우와 브라키오 시드와 한통 공격이래요. 브라키오 시드는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군요. 슈퍼 캐논 모드 울트라 캐논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. 여기 다이노 모드는 엄청 큰 브라키오인데요 브라키오에서 워리어 모드 변신하면 엄청나게 멋있어져요. 우와 솔리드 모드는 별로 볼 거 없네요. 우와 브라키오 그럼 브라키오 사우스 좋아하세요? 저는 좋아요. 2017년도 9월에 나온 완전 신제품이네요. 우와 역시 장난 강제. 우와 짱이다. 오 로봇 멋있어. 우와 근데 여기 엄청 많다는 거예요. 우와 신제품도 이렇게 많이 있어. 우와 짱이다. 여기 어딘데? 여기 어디냐고? 어디냐고? 바로 여기는 이마트 축전점이에요.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실 것 같아요. 바이사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.